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른 입맛, 아이 입맛, 외국인 입맛 누구나 사로잡는 정말 맛있는 LA 갈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갈비를 씻어줍니다. 뼈가루가 묻어있는 뼈 주위를 꼼꼼히 훑어가며 씻어주세요. 깨끗이 씻은 갈비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주는데요. LA 갈비는 얇아서 오랜 시간 핏물을 빼면 고기의 육즙이 모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분 정도만 담가서 핏물을 빼주세요. 갈비에 핏물이 빠지는 동안 나머지 재료를 준비합니다. 갈비를 젤 때 넣어주면 감칠맛이 더해지는 대파는 4cm 길이로 썰어주고 청양고추는 포크로 구멍을 뚫어서 준비해주세요. 이제 양념에 들어갈 재료를 썰어줍니다. 고급지면서 은은한 단맛을 더해줄 배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양파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생강은 얇게 썰어서 반으로 잘라주세요. 마늘은 반으로 잘라서 준비합니다. 썰어준 배, 양파, 생강, 마늘을 믹서기에 넣어줍니다. 고기에 연육작용을 도와 갈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특유의 단맛으로 양념의 맛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통조림 파인애플 한 조각과 파인애플 국물 두 스푼을 넣어주세요. 물 300ml를 넣고 모든 재료가 조화롭게 섞이도록 곱게 갈아주세요. 갈아준 재료를 면주머니에 넣고 꾹꾹 짜서 깔끔하게 국물을 내줍니다. 면주머니를 비틀고 비틀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알뜰하게 꾹꾹 짜주면 1L 정도 국물이 나옵니다. 이제 국물에 간을 맞춰서 양념을 완성해 주세요. 진간장 150ml와 설탕 3스푼을 넣어주고 고기의 잡내를 잡아줄 청주 3스푼과 참기름 2스푼, 후추 반 티스푼을 넣은 뒤 잘 저어서 골고루 섞어주면 입에 짝짝 붙는 갈비 양념이 완성됩니다. 갈비 양념이 완성되었으면 그동안 핏물이 빠진 갈비를 꺼내줍니다. 핏물이 빠진 갈비를 찬물에 휘리릭 다시 한번 헹궈주세요. 이제 중요한 작업을 해주는데요. 키친타올로 고기에 남은 물기를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기에 남은 물기를 제거해 주어야 양념의 간이 싱거워지지 않습니다. 고기에 키친타올을 덮어준 뒤 살살 눌러서 잔여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보관 용기에 갈비를 나란히 넣고 양념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층층이 갈비와 양념을 넣어주어야 갈비의 양념이 맛있게 배어듭니다. 중간에 대파와 청양고추를 넣어 양념의 맛을 더해주세요. 차곡차곡 갈비와 양념을 담았으면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 보관하여 하루 이틀 숙성한 뒤 갈비를 구워주시면 됩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고 중약불에 달군 마른 팬에 갈비를 올려주세요. 양념을 살짝 부어준 뒤 중불로 올려 먹음직스러운 빛을 띨 때까지 앞뒤로 정성스럽게 조리듯이 구워주면 매일매일 먹고 싶은 LA 갈비가 완성됩니다. 오늘은 입에 짝짝 붙는 양념으로 누구나 좋아하는 정말 맛있는 LA 갈비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